See you on Netflix. 즐겁죠. 네. 행복하죠. 네. 네. Hi, Swoon is. 드라마 알고 있지만은 송강 한소희입니다. 저랑 소희 씨는 이번 드라마로 처음 만났잖아요. 그래서요 서로 궁금했던 걸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지금 시작해 볼까요? 공격적이요? 야, 네가 배우가 성격 배우가 되고 나서 크게 바뀐 점이 뭐냐? 뭐냐면 없냐? 인내심이 많이 길러졌고 모든 행동들이나 말들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다. 됐냐? 그래. 다음. 네, 송강 씨가 알고 있지만 캐스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처음부터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. 감독님께서 정말 저를 좋게 봐주셔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세상에 본인과 또... 뭐야, 계신 거야? 네, 2년 전에 인스타에 알고 있지만 글을 올리셨는데요. 성덕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오늘 실제 원작 작가님을 만나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습니다. 배우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? 배우로 사는 거는..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즐겁죠? 네. 행복하죠? 네.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. 네, 저한테 질문한 거 맞아요? 다른 데다 떼주세요, 그러면. 맞아. 최근에 알게 된 본인의 능력이 있나요? 없습니다. 초능력이 그런 거. 대본을 되게 빠르게 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대본 잘 외워서. 저요? 네, 저는 노력파라서 100번 봅니다. 저는 아니라서 있나요? 송강 씨가 연기한 캐릭터들 중에 실제로 이 인물이 되어서 살아보고 싶은 캐릭터는 누구인가요? 저는 좋아하면 울리는 애 황선우 역을 살아보고 싶습니다. 가장 좋은 추억이었고요. 선우는 되게 순수한 아이, 순수한 면이 되게 많은 아이였다면 재현이는 순수한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면을 꺼내지 않고 순수함을 다른 걸로 표현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송강 씨가 알고 있지만 속 박재현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할 것 같은가요? 자기가 했던 미술품을 난 줄 것 같아요. 조숙과 에이스니까 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가져라 마음을 사는 거죠. 선물 있어. 마음에 들어? 응. 재현이에게 영상 편지를 써본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? 네? 재현이요?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외로운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재현아, 행복했다. 다시 한번 살아라. 인생을? 네. 너가 계속 나쁘다고 했잖아. 나는 재현이 나쁘지 않아요.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, 재현이. 나비한테요? 정신 차려라. 한 번쯤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빠져서 상처받아도 괜찮지 않을까. 지금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도 자신 있는 알바가 있나요? 화방! 다섯 가지만 말해주세요. 뭘요? 젤라? 4. 조서? 세상에 본인과 똑같은 송강이 한 명 더 생긴다면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? 집안일! 청소를 시키고 저는 헬스를 가겠습니다.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면 실제로 송강 씨라면 포기합니까? 아니면 타이밍은 늦었지만 그래도 고백합니까? 저 포기합니다. 마음이 있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. 저도 포기합니다.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만나달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드라마 속 양도혁처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좋아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린 친구잖아. 친구와는 절대 연인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네, 다음. 본인의 사용 설명서를 얘기해 주세요. 한소희는 이걸 해주면 좋아하고 이걸 하면 싫어합니다. 이겼다. 진짜? 이긴 거 아니에요? 이거 진 거예요. 아싸, 굿즈 내 거. 아 그래요? 그럼 다음 거 할까? 일기를 자주 쓰신다고 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일기에 쓴 내용은 뭡니까? 후회 없이 살자. 자고 싶다. 는 아니고요. 행복합니다. 이소희가 한소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.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무엇인가요? 넷플릭스.
F1 진우경님이 추천해 주신. 저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. 없습니다로 나왔어요. 볼 시간 빼고. 볼 시간이 없습니다. 네. 기존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리메이크 된다면 출연하고 싶은 작품과 역할은? 그 빌어먹을 세상 따위. 여자 주인공의 그 특유의 그 발음이랑 그 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최근에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드라마가 있나요? 스위트홈할 때 두식 아저씨가 괴물로 저를 안아줬을 때 그때 되게 슬프더라고요. 괜찮다. 저는 나빌레라 보면서 울었습니다. 어? 팬들에게 늘 밥 잘 챙겨 먹어요 라고 인사하시는데 본인은 밥 잘 챙겨 드시나요? 밥을 잘 못 챙겨 먹고 있고 옛날에 자취할 때 혼자 살잖아요. 그럼 그때 뭔가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밥 잘 챙겨 먹었냐?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말이 누군가한테 들으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.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밥 잘 챙겨 드세요.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간 것 같은데요. 수은이즈도 저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많이 해소됐길 바랍니다. 드라마 알고 있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쉬운 넷플릭스.